부산 거주 오모 씨는 오늘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포항 실포해수욕장 해변에서 조개를 줍던 중 길이가 무려 2m의 심해어인 산갈치 두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오 씨는 수조에 바닷물을 붓고 산갈치 두 마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산갈치가 깊은 바닷속에 살고 쉽게 볼 수 없는 물고기라서 필요한 기간이 있으면 기증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갈치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과 인도양 등에 서식하는 심해 어류입니다. 7월 6일 수요일에 일본의 동북지역 미야기현에서 까마귀와 꿩이 크게 울부짖은 후에 규모 5.4 진도 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도쿄의 진도 5강 전에도 새와 물고기의 이상행동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여름에 폭염이 왔었으며 그 후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폭염 이후에 대지진 발생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지진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호 태풍 에어리가 일본을 강타하였습니다. 일본에는 태풍이 온 이후에 큰 지진이 오는 경우가 많았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폭우 또한 계속되고 있으니 산사태 등의 토사재해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도에서 규모 4.5 이상의 강진들이 24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 지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일본의 지진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에서도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최근 지진을 살펴보면 인도부터 캄차카 반도까지 지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 3월 16일 후쿠시마 규모 7.4 강진 발생 전에도 이 지진 발생 라인이 존재했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나가노에서 이틀 전인 7월 7일 목요일에 한 번, 그리고 7월 5일 화요일에 연속 세 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5약이 일어난 후에 기후현, 나가노현 경계 부근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도 이시카와에서 진도 6약이 일어난 후에 기후 나가노 경계 부근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한 달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루에 약 20번의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도호쿠 지역의 대지진에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7월 7일과 5일에 네 번의 나가노 지역의 군발 지진은 작년 9월과 지진 형태가 비슷하므로 간토, 도호쿠, 큐슈 지역의 강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